네.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정설빈 선수의 완벽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조금 짜여진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수비사이로 너무나 잘 빠져나왔고요. 네. 박다혜 선수가 정설빈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자,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정확 안 드러냈고 자, 본인이 키커로 나섭니다. 정설빈. 정설빈 슛! 네! 들어갑니다! 개막전 첫 골의 주인공 정설빈! 네, 정설빈 선수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잘 만들어냈고요. 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 정설빈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에요. 코너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설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 정설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는데 감정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정설빈. 네, 정말 침착했고요. 네. 사이드에 정확하게 본인이 PK를 만들어냈고 네. 자,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찼는데 세레머니 이후에 혹시 눈물을 훔쳤던 정설빈 선수 빼서 낸다면 훨씬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대제철의 역습기회 장슬기. 아, 좋아요. 패스는 슈팅으로 연결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 정설빈. 아, 정말 정설빈 선수 오늘 경기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네. 좋은 움직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드리블 능력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결국에는 확실하게 득점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슬기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정설빈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역시 현대제철은 정설빈 선수의 결정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네. 이 선수들끼리 얼마나 많은 그런 소통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슬기 선수의 이 패스 또한 정설빈 선수가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것을 보고 또 정확하게 넣어주는 그런 장슬기 선수의 기가 막힌 이 키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정말 네. 설명을 정말 디테일하게 꽉꽉 네. 채워서 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또 한 번의 추가골 이제는 3대0입니다. 아 정말 이 코너킥에서 다시 한번 이런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 장면 너무 좋고요. 네. 아 임선주 선수 이 임선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꼴넣는 수비수예요. 네. 정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고 오늘 경기에서도 완벽한 헤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방향을 틀었는데 팟포스트로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확실히 이 골키퍼로서는 네. 이 장면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잘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꺾어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선 골키퍼의 시선 뒤쪽으로 흐른 공을 최유리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이수빈 선수가 자 끝까지 붙어줬습니다. 네.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고 그리고 네넴. 자 네넴 슛.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정설빈. 해트트릭 정설빈. 와 지금 자신이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네. 와 정말 오늘 경기 완벽한 정설빈 선수의 그런 득점. 와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넴 선수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막고 나왔는데 오늘 결정 정말 뛰어오른 정설빈. 네 지금 이렇게 이민아 선수 그리고 정설빈 선수까지 네. 이 두 명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3대1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넴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것이 이제 나왔을 때 정설빈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이 세컨볼을 또 따내는 이런 모습이 정말 완벽한 이런 인천현대제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유리가 이어봤습니다.
앞에 이수빈 스텝 오버 이후에 최유리 빠져나옵니다. 박수 네! 골! 창슬기 이제는 5대0. 아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아 지금 최유리 선수가 이런 장면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이 공을 좀 이렇게 좀 맞닥뜨리는 이걸 좀 이 표현이 네. 아, 쫑난다는 표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쫑난다. 네. 저렇게 쫑나는 상황에서 저렇게 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이제 선수의 자세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에서의 자세가 좋았다는 걸 말해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대에서 들어가는 슬기 선수를 봤다는 아 정말 완벽한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권현의 설위원이 말씀하신 쫑난다라는 표현은 슬기 선수는 정말 완벽한 킥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자, 힐 패스. 오. 아 임선주 선수의 멋진 모습이 또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임선주. 좋아요. 자 아. 지금 트래핑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슈팅! 6대 0이 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강철임. 네 지금은 이전에 그 임선주 선수가 네. 또 너무 좋은 움직임으로 공을 가져갔다가 네. 아 그것이 또 흘렀는데 강철임 선수 역시 과감한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선수의 집중력 그리고 선수 이 장면에서 임선주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미끄러지면서 아 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 킥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강채림이 저 왼쪽 골문 구석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네.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지금 약간 너무 다급하게 이제 가운데로 공을 걷어냈던 이수빈 선수였어요. 네. 사실 이렇게 급할수록 약간은 이제 사이드로 김나래 중앙으로 오른쪽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네, 최유리 슈팅! 골! 현대진철 데뷔골 최유리! 아 지금 최유리 선수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정말 그냥 슈팅을 시도했어요. 와 굉장히 강한 슈팅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유리 선수가 오늘 수시청의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을 했고 네. 기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이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네. 확실히 이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를 살렸고요. 이 돌려놔주는 것을 통해서 최유리 선수가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 이 최유정 선수의 어시스트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동료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네. 자, 패스로 연결했던 최유정 그리고 마무리는 최유리. 네, 확실히 이 류지수 선수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공이 굉장히 강하게 날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